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의와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여러분께 나타내시고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남유다 요아스 왕의 업적과 실패입니다. 지금 열왕기상을 강의 설교로 지금 계속 연이어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열왕기상, 열왕기하죠. 11장에는 아합의 딸이자 유다왕 아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의 그 악정과 다윗 왕가에 대한 반역 사건과 다윗 왕가가 거의 끊어질 위기에서 아시아의 아들 한 살 되기 요아스를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그러니까 요아스의 고모고 또한 남편은 제사장 요야다입니다. 이 요세바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서 양육하다가 요아스가 이제 7살이 되자 요아스를 왕으로 기름부어 삼고 아달랴를 왕궁에서 척살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아합의 딸 아달랴를 통해서 역사상 최고의 그 위협을 받은 것에서 다시 다윗 왕조가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11장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하 12장은 우리가 그 역대하에도 똑같이 이스라엘 역사가 나와요. 근데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 사관이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조의 얘기가 번갈아서 모두가 다 나와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 신명기의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는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똑같은 역사서인 역대상하 역대기에는 남유다의 왕조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북 이스라엘의 그 왕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 남쪽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내서 거기 열지파는 다 이 아시리아가 우리 그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유능하고 귀족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은 잡아다가 이방 가운데 흩어져 버리고 이방에 있는 그런 외국의 다른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 정책을 써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거하게 돼서 그 남아있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주해온 이방 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혼혈 정책을 써서 그래가지고 그 열지파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것에 대한 성찰이고 반성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백성이 이렇게 망해서 이렇게 외국으로 흩어져서 결국은 그 왕조가 대가 끊기게 되느냐라는 걸 반성하는 의미로서 우리 열왕기 상하를 쓴 거고 역대기는 우리가 이제 포로에서 다시 귀환돼 와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자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우리 귀환하게 됩니다. 포로가 귀환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이제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금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와서 느헤미야가 그 성곽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튼튼히 그 보호를 하고 에스라가 말씀을 다시금 가리켜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그 정체성을 다시금 살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남유다 중에서도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과오, 실수, 잘못한 거가 이 열왕기 상하에는 그대로 정나나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역대기에는 그런 잘못한 기록은 하지 않고 그런 남유다의 그 왕조 얘기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아스는 남유다의 8대 왕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역대하 24장에도 그 이 남유다 왕 요아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서 이때 남쪽 왕이 나올 때는 우리 역대기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 보완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아스가 7살에 남유다 왕국의 8대 왕으로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업적으로는 이 성전을 수리하는 그러한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러고 나서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성전에 살았을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고 나자 그래가지고 이 방백들 다른 지도자들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어요. 그러자 자기 아니를 왕좌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선조들이 모아온 왕궁에 있는 보물, 금,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그 귀한 성물들을 다 공물로 그 아람 왕한테 그 하사엘에게 바치고 그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얘기가 세 번째 얘기가 이 스가랴, 그러니까 요야다 대제사장 요야다의 손자입니다. 여기는 이제 성경에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원어는 벤이에요. 벤이 아들인데 그건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그 우리 손자로 스가랴를 봄이 더 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이 요아스 왕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그를 그 경고를 한 거예요. 경책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는 이 요아스가 그 거기에 있는 방백들 다른 사람들하고 음모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요아스 왕의 지시를 따라서 성전 뜰에서 그 요야다의 손자 표류인 스가랴를 그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또한 모든 일은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도 40년 통치를 했으면 결국 47살에 왕이 됐으니까 40년 통치해서 47살이죠. 그때 그의 신하가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병들어서 누웠을 때 그때
마찬가지로 신하들에 의해서 자기가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장례도 이 요아스가 왕이니까는 사마리아 성에는 설은 장례를 치렀지만은 그러나 다윗 왕들의 묘소에는 들어가지 못한 그 실패한 왕으로 결국 마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 열왕기하 12장하고 역대하 24장에 두루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아주 훌륭한 우리 대제사장이신데 요아스 왕에게 아내를 2명 얻어주었어요. 왜 2명 얻어주었겠어요? 이 다윗 왕조의 그 씨 자손이 번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주 신앙적이고 현명한 아내를 선택해가지고 주어서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 딸을 이 요아스가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요아스는 그 대제사장 요야다가 130세까지 살아 있을 동안 그때가 최소한 그러면은 우리 한 30살 이상 됐을 때 요아스가 그럴 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지방의 그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산당이 지방마다가 이 제사 드리는 높은 산당이라면 하이 플레이스 있어요. 높은 곳이요. 높은 곳에서 이제 가나안 그 백성들이 그 조상 대대로 이렇게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 솔로몬도 그렇고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2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하나님께도 드리는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나 그 전부터 내려오는 가나안 신 우상들에게도 거기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거기가 혼합주의가 돼서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다른 우상들에게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거가 제대로 이 예로부터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그 산당에 드리는 제사를 이 왕들이 그걸 제거하지를 못했어요. 그나마 조금 그래도 시도를 한 분이 여호사밧이 일부 초기 때 산당을 제거했다가 또 나중에 후기에는 다시금 되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제대로 산당을 제거한 왕은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도 히스기야 왕이 그 산당을 제거하고 이제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 중앙 집권적인 제사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을 했다가 또 나중에는 또 흐지부지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아스 왕이 아주 철저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그 산당을 다 철폐를 하고 일으켰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 무깃도 전투에서 그 이집트하고 그 전쟁을 하다가 전사하는 바람에 이 요아스가 죽자 그 종교 개혁이 그대로 그냥 마감이 되고 그 아들 때 와서는 급속하게 유다 나라가 약화돼가지고 결국 아들 손자 때 망하게 됩니다. 이 요아스 왕이 우리 조선 시대로 오면 정조 왕 같은 조선 시대 때도 1800년도에 정조가 죽자 급격하게 영종조 시대 때는 개혁을 일으켜서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은 정조가 죽자 아주 그때부터 이 조선이 급격하게 우리 그 약화된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들은 바로 혼합주의예요. 야훼 하나님과 바알 숭배를 같이 섬기는 것. 이거를 사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대로 왜 못했겠어요. 거기에 지방 유지들이 있고 백성들이 다 있으니까 그들의 눈치와 여론을 봐가지고 그렇게
제거를 못하는 자기의 한계를 나타낸 거고, 그리고 더더욱이 이 여야다가, 제사장 여야다가 죽은 후에는 아세라 목상과 그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범죄를 하면 이때는 열왕기서에는 꼭 하나님이 내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든지 재앙, 가뭄이나 뭐 어떤 재앙을 일으키든지 아니면은 외부에서 그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침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특히 아왕조 이 그 후로는 늘 북쪽에 있는 아람왕 지금 시리아죠. 거기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막대기 도구가 이 아람왕이 됩니다. 특히 이 하사엘이, 하사엘은 누가 왕으로 세웠어요? 엘리사가 세운 거예요. 엘리사의 생도가 가서 엘리사가 그 하사엘을 세웠는데 그 엘리사, 그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학대하고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이 하사엘이 침공을 해서 아까 말씀드리고 그 왕궁과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다 그냥 취하여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더욱 악행을 행한 거는 그 여호야다의 손자인 그 스가랴를 살해해서, 그리고 결국은 자기도 그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뭐 대충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데 우리 하나하나 조금 더 살펴보면은 성전 수리라 하는 게 큰 업적이 요아스 왕이 했어요. 근데 모든 왕들은 다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그 공과 실이 있다, 과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선한 왕은 거의 없어요.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열아홉 왕이 200몇년 동안, 한 5년, 10년 동안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왜 그러냐? 그들은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고 더군다나 그 후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그러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왕이 되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남유다에도 그 20명, 아달랴까지 포함하면 20명의 그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조금 완전한 왕은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낫다고 한 왕이 히스기야하고 요아스, 요시야 왕하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선한 왕으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나 아사 왕이 한 반절 정도 뭐 실수도 있고 좀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고 한 4명 정도 외에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그 선한 왕으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의 그 업적이 뭐냐? 아달랴가 이 세운 신당들을 헐어버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이 언제 지었냐? 솔로몬 성전이죠. 주전 그 959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7년 만에 솔로몬이 그 솔로몬 성전을 그 완공을 해가지고 중간에 아사 왕이 그 제단을 좀 주전 910년에 좀 수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한 100여 년 동안에 그 성전이 수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방치해 두니까는 그게 세월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그 훼손된 부분이 많고, 더더욱이 아달랴가 6년 동안 여왕으로 집권을 했다 그래요. 그때는 완전히 바알 신전만 이 국가에서 종교를 해가지고 그걸 잘 후원도 해주고 바알 선지자들만 제사장들만 그 모든 걸 뒷바라지 해주고 이 하나님의 야외 성전은 완전히 그냥 방치 상태로, 그래서 그 결과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 있어도 살아남게 된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게 방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아기가 자라도 그것이 발각이 안 되고 결국은 살아남게 됐어요. 그리고 더더욱 이 아달랴의 추종자들, 아들들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뭐 추종자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이 다 성전을 해파하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갖다가 바알 신전에도 사용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아스가 다시 왕이 되어서는 물론 이제 그 뒤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다 알려줍니다. 우리 뭐 7살짜리 아이가 뭘 얼마나 알겠어요. 여호야다가 잘 뒷바라지를 해주고 가르쳐서 그 성전을 수리하도록 하고 이 바알 신전에서 쓰던 그 여호와의 성전의 성물들, 그 기구들 그런 거는 그대로 쓰지는 못하니까 성결케 하는 거예요. 성결케 해가지고 다시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회복은 중요한 거예요.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런 교제를 회복하게 하고 유다 백성이 성전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제사장들에게 그 성전 수리를 주관하도록 하였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자기 주거 지역에서 모금을 해서 그것을 수리, 그 비용을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요아스 왕이 23년이 지나도록 그 제사장들이 성전의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체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 수리에 대한 그 재정은 어떻게 감당했느냐? 인두세, 주민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출애굽할 때 완전히 그 장자의 그 재앙을 맡아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 목숨을 출애굽해서 구해줬기 때문에 각자의 자기의 생명의 그 속전으로 그 주민세, 인두세를 한 사람마다 이스라엘 남자, 20세 이상 남자는 그 반세계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원한 자, 헌신하는 자가 또한 드리는 그 헌금하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자기가 드리는 헌물, 그 성소에 바치는 모든 은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때 제사장들이 그걸 모금해가지고 그거를 그때는 이제 구분이 안 된 거예요. 제사장들이 쓰는 생계비하고 성전 수리비가 이렇게 잘 구분이 안 돼서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모금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니까 그 전까지 6년 동안 그 아달랴가 여왕이 있었을 때 그 성전도 돌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속한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당연히 돌보지 않았죠. 방치된 상태예요. 그래서 제대로 생계도 안 되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생계비를 먼저 쓴 거예요. 그동안 못 쓰던 생계비를 가지고 다 쓰다 보니까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남은 걸 갖고 성전을 수리하려고 그러니까 별로 없어가지고 성전이 그 왕이 명령을 해서 수리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그마치 23년이 지나도록 성전이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야단을 하면서 이제는 그거를 다시 구조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몫이 있어요. 생계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의 재물은 제사장이 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에 그도 왕이 각 지방마다 공물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모금을 하고 그것도 제사장들이 모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성전에 그 앞에 한 궤를 입구에다가 궤를 큰 궤 를 헌금함을 두어가지고 거기에 백성들이 다 넣도록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헌금이 모금이 차면은 그때는 그것을 회계 카운트하는 것도 이 제사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께 속한 관원들이 공동으로 그걸 계수하는 거죠. 얼마? 그러니까 누가 혼자만 하면 그게 뭐 100원 나왔다 그래도 10원 나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둘이서
왕의 그 대표하고 여기 제사장 대표가 같이 그 계수하고 성전에서 쓰는 것도 이거를 제사장이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맡은 그 사람들이 그 직접적으로 그것을 공사를 담당하는 그 감독들 공사를 하는 건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지불도 한 거예요. 중간에 누구를 거치게 되면 또 거기서 오차가 생겨가지고 흔히 우리 뭐 배달 사고 난다 그러잖아요. 그 성전 짓는 사람들한테 일하는 사람한테 제대로 임금과 자재값을 안 주면 그게 제대로 공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조정해서 그래서 이 성전이 빠르게 다시 그 수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요아스 왕이 잘한 거예요. 그 배후에는 제사장 요야다가 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관장하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했다고 봐요. 그런데 말씀대로 이 요야다가 죽고 나자 이제 이 요아스가 왕이 돼서는 그전까지는 이 요아스 왕을 세운 세력이 제사장 세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력보다는 방백들, 그러니까 옛날에 우두머리들, 그게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등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백들이 그 왕한테 좋은 소리만 해요. 아첨하고 왕한테 경배하고 잘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옛날에 하던 대로 그 아세라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임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했는데도 이 백성들은 듣지 않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까 손자라고 했죠. 아들 그 손자 스가랴 그러니까 마태복음 스가랴를 감동시키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말한 거예요. 뭐라고 이 경고를 한 거죠? 경책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느냐?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도다. 이렇게 열왕기하 24장 20절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런 경고하는 그러한 이 스가랴의 그 말을 오히려 거부하고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왕 요아스의 명령을 따라서 그를 더더욱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근데 여호야다가 그랬잖아요. 아달랴가 이 요아스 왕이 즉위식을 하고 뭐 시끌벅적하니까 소리가 나니까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더러운 피로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래서 여호야다 저 아달랴가 이 성전 밖으로 나가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왕궁에서 결국은 여호야다를 저기 아달랴를 처형을 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성전에서 이거는 의인의 피를 흘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이유도 그리고 돌로 쳐 죽였다는 거는 이 모세의 그 율법의 신명기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네 가지 경우에만 돌로 쳐 죽이니까 뭐냐면 첫째는 신성 모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것 그럴 때 돌로 쳐 죽입니다. 두 번째는 몰렉에게 제 자녀를 바쳤을 때 인신 공양이죠. 그 자녀를 이방 우상들은 이 때로는 제사로 인신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자녀를 우상한테 바쳤을 때 그때는 그 아버지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들이 불효했을 때 아비나에게 완악하고 패역하게 부르자 그죠? 우리 폐륜하라고 그러죠.
혜륜을 저질렀을 때는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 또한 간음을 하였을 때 이 네 가지 경우에만 돌로 쳐 죽이는데, 이런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것은 그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요아스가 스가랴의 그 할아버지죠, 요야다가 자기에게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스가랴를 죽인 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익히 아시고 또한 다스리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피, 무고한 자의 피가 부르짖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피값을 갚아주십니다. 이 대제사장 요야다는 어떤 분이냐? 요아스에게는 생명의 은은이고 보살핌을 받은 아버지이고 또한 훌륭한 스승이고 정신적 지주이고 든든한 정치적 후견자였습니다. 그런 요야다의 혈육, 이 손자를 손자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경책한다고 하여 회개하기는커녕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인 이 배은망덕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징계, 징벌을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선을 베풀면 반드시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징벌이 두 가지죠. 아람 군대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 노략을 당한 것가 우리 하나고, 또 하나는 그 요아스가 살해를 당해 자기가 스가랴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도 40년 왕이 된 지 40년 될 때 자기가 그 누워서 부상을 당해서 그 누워 있을 때 그 신하가 그 스가랴를 살해한 일로 반역을 해가지고 이 요아스를 그의 침상에서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요아스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성에서는 장사되었지만 이 왕 다윗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 백성들이 그를 존중하지 않았고 그 통치가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 반면에 요야다는 왕족이 아니잖아요. 왕의 뭐 고모국격은 되지만 왕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존중을 받고 해가지고 다윗성의 여러 왕들의 묘실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야다는 다윗 왕조의 그 등불을 지켰고 또 아달랴를 추출했고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고 다윗 왕조를 복권했고 또한 이 어린 요아스를 잘 보필해서 바른 통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교훈만 몇 가지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진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그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이 한살배기 요아스를 우리 살려주고 또한 그가 왕위가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다윗의 그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온전하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물리적인 그런 건물 성전만 아니라 진정한 성전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우리 보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우리 같이 한번 그 본문 읽어보시죠.
무리하고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까지 고린도 전서 3장 16, 17절하고 우리 거기 써 있죠. 우리 드린 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설교문의 5페이지에 있습니다. 설교문 5페이지에 상단 부분 보면 거기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에서 여러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역대에 파괴된 그 성전을 다시금 보수하고 재건하고 하나님 경외와 예복을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교육을 받고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한테 올바른 양육을 제대로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위에 어떤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 아까도 제사장들하고 잘 교제하고 했을 때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갔지만 다른 방백들 이런 관료들하고 어울려서 교제하니까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길로 갔듯이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고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길이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는 우상 숭배와 예언의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일곱 번째, 사람에게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히고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신실해서 그가 살았을 때는 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잘 따른 듯 했지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자기 한계가 있고 또 그 위에서도 벗어났을 때는 결국은 다른 길로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의 그런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죠. 여론에 흔들리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더십 아래 있어 다수를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된다. 아홉 번째, 의로운 자의 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갚으신다. 의로운 자, 무고한 자를 핍박하고 태양을 가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반드시 심판하신다. 열 번째,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온전히 믿음을 견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실행해야 된다. 열한 번째, 날이 갈수록 풍성해져가는 맹물에서 날이 갈수록 성숙해가는 포도주로 변화해야 한다. 열두 번째, 물리적 성전만 수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결정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하고 잘 수리하고 잘 우리가 가꾸고 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가 성전으로 더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양육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